아, 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아,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일 정답 같아요. 아, 못하는 날이 꼭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거 미루지 말고 하시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 젊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코비를 좋아했고, 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나를 돌릴 수만 있다면 그 헬리콥터에 있지 않았겠죠.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단 하루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못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 머리 싸매고 있어봤자 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안 되는 거 자꾸 그거 뭐 붙잡고 있어봤자 여러분,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때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저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무리 힘든 일도 고난도 지나갔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도, 아무리 막 젊고 뭐 지금 패기가 넘치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순간들도, 네, 뭐 나 때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러죠. 하나의 인생이 광음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예,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광음처럼, 빛처럼 지나가요. 슝! 빛처럼.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알죠?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빛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멋지게 살아도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없고, 아무리 100년 동안에 정말 모든 업적을 남기고 와도 그 사람을 덜 기리고 생각하고 막 그 사람을 막 잊지 못해서 막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보람 있고, 하늘나라에 그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이가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일들을 찾고, 그런 사소한 작은 일들에서 만족과 감사를 찾아 나가면서 매일매일 보람 있게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못하는 날 이 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지금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아무리 내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세상 어딘가는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위보다 좀 아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가시죠. Peace! Let's go! Dry school. But, yeah. 좋은 술, 좋은데? 자, 10개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트예요? 아, 이거 뭐? 이거는
끝내자. 오케이. 나 벌써 지친다. 오케이. 뭐야 이거? 아, 160이야? 나는 또 아! 마지막 가야지 지금. 성! 나 이거 위에만 좀 올려줘. 이렇게 가지마. I hope. See, that's what happens when your arm's too big. You can't take your sweat out. You know, next, the next one, you can't even wipe your own shit now. It's getting too big. 그래서 대회 나가야 됩니다, 형님. 저희 승준이 형 대회 내 보낼까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 중. 아, 힘을 풀고 풀어버리고 다시 잡고 다시 내 손을 그렇죠. 잡고 다시 잡고 올리고 네, 당기는 거죠. 왜 등이 좋다. 등이 좋아요. 등이 원래 프레임이 진짜 좋아요. 등이. 그럼 내지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bent over row 끝까지 다 잡아놓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하면서 풀고 다시 리셋해서 다시 당기고 그런 거를 어디도 하냐면 이게 데드리프트 할 때도 한 랩 한 랩을 다 이렇게 풀고 다시 당기고 풀고 다시 당기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완전히 수축하고 이완하고 내려놓고 다시 당기는 어깨 넓이? 네, 뉴트럴 보이도록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오케이. 우와 이거 어떻게 했냐고 왜 나무가? 자세 잡으시고 주합 가나? 아니 이건 끝내고 아 이거 끝내고 이건 끝내고 주합 가? 이거 주합 가야 돼. 이거 하나 하고 오케이. 그다음 리세트를 주합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Let's go. 신경 좀 더 쓰시고 예. 이게 맥스야. 너 오늘 무게 어디까지 갔냐? 지금 벤트 오버 로우는 무겁게 안 했어요. 근데 그 랩프를 좀 무겁게 갔죠. 말씀 한마디 해주실래요? 예? 말을 못하겠어. 웬만큼 하려면 진짜 힘들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mind over body. 마인드가 몸을 지배하는 거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8개, 9개 했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싶어. 막 몸이 미칠 것 같아, 막. 이제 하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데 내 마인드가 하나 더 해, 이 새끼야 하나 더 할 수 있어. 이게 나 지금 목소리 약간 찢어졌는데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해야 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을 내 마인드가 밀어내는 거야. 그때 힘이 세지고 그때 내 정신이 수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몸 운동이 아니에요. 내 몸을 기브업하고 싶고 내 몸은 마음대로 놀리고 싶고 내 몸은 피곤하고 더 누워있고 싶고 하더라도 내 정신이 하나 더 해 이 새끼야 인생의 무게가 너무 인생의 고난이 너무 무거우니까 야, I just wanna give up.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 마인드에서 시작한다고. Battlefield가 마인드야. Protect your mind. If you lose it here, you're gonna lose everything.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원래 이제 still my set, so. Son, yeah, getting a workout here without me, yeah. huh? Well, the man in the house got the fresh. Jin, 그 여자친구, Sammy. Hi, my name is Samantha. I'm from Cerritos. I'm 32 years old. You can lead in. 우리 저기 Sammy가, yeah, 리드할 거예요. Well, great. Look forward to the workout. We'll see. I don't feel comfortable with that, but it was good. I'm sweating. Mr. Jin in the house. With the fresh cut. The fresh cut. You saw that? Saying, ready to make it happen? Yeah, ready to make it happen. Got to warm up though, you know what I'm saying? Yo!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부터 이렇게 좀 약간 이 가슴을 좀 이렇게 올리시는 게 Like that? Yeah. 그러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더 이 숄더를 좀 더 이렇게 로 하셔가지고요. Like that. 좀 더 오픈업 하신 다음에. 오. 그래서 백 더블 바이셉 할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당기잖아요. Yeah. Yeah. You can do arms too, right? Right.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발 이런 것도 있잖아. 어,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예. 그게 멋있더라고. 네.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샤. 야, 딱 그 샤. 이런 거. 아니구나. 미안해.